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오랜만 아니야? 지금 옷이 바뀌었잖아요. 한여름 옷으로. 오늘 덥다, 그지? 이거 30시가 들어야지. 가벼운 건 자기가 들지? 어? 무거운 건 내가 들을 테니까. 그래, 여기 무거워. 가만 있어, 이거는. 이거 잘, 화면을 잘 맞춰야 돼. 화면을 잘 맞춰야 돼. 알겠어. 이거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따질 때가 아니라, 이거는 카메라 잘 맞춰야 돼.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백채. 왜 빨간 데 있나, 밖에 나오는 거. 이 여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왜? 카메라 갖다 대니까 그냥 환한데. 나 그거잖아. 네. 사람이 지물에서 살아야 돼.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영화 이거 얼마 만에 가는 거야? 영화? 아, 어, 진짜. 이리 가야지, 이리. 이리로 가야 되나? 어, 맞다. 우리 코로나 전에 갔잖아. 내가 코로나 때는 안 갔어. 애들하고 가고 그다음 우리도 간다. 생각났네. 그러니까 2년 만에 영화관을 간 거야. 무슨? 빨리 가야 될 걸? 지금 시간이? 그래? 응. 그래서 근데 여기 뭐 광주에 완전 변두리 같은데 여기다 갖다 지어놨네. 우리 여기 안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그런 거 같지? 우리 총파는 가봤는데 여기 총파 아니지? 몰라, 아닌 거 같은데? 처음이다. 아니 이 상가는 진짜 그걸 생각을 저기 이 전자 도마의 상가 한번 비춰가지고 왜냐면 생각하게 전자 도마의 상가 추억의 거리 아니야? 추억의 거리? 아 여기서 저 프렌치스타 라디오나 하나 좀 찾아러 가야 되네. 금영 노래방 대리점. 우리 여기 안 와봤나 진짜? 안 와봤지? 어 아니 엄마 추억의 거리 하인전자 스탠드바도 있네. 백구드 스탠드바. 야 저 백구드 스탠드바 핸드바는 백구드를 신고 가야 돼. 아 지금 이제 영화 시작할 때가 돼서 차들이 불러가나 보다. 백구드 스탠드바. 핸드 플로어. 핸드 플로어. 핸드.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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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처음 타본다. 그래. 응. 밖에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지금 카메라에 나오는 거. 9층인데? 어? 9층. 근데 아까 그 사람 10층이라고 했어. 다시 누워. 어이, 어떡해. 아니, 여기가 10층이야? 어. 9층 가야 돼? 아니, 저 9층이라고 써져 있잖아. 너 대신해봐. 9층.
그러네. 얘 깜깜하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데? 아, 뭘 아니야. 여기 써져 있었는데. 아니, 아니. 저 좀 물어봐. 어?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우리 시트에 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줄게. 여기 좋습니다. 사는 데가 어딘가? 이것도 예매한 자리인 거예요? 네, 저희가? 네, 그래서 만드셔야 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야? 여기 문이 아니야? 여기? 네? 근데 왜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그 바코드를 갖다 대야지. 엄청 걸 갖다 대. 바코드 여기 있잖아. 그 밑에 것도 갖다 대봐. 이거? 어, 아무나 여러 개들. 그냥 들어가. 응? 얘가 잘못이야? 어. 근데 어디야? 제2의 가운데. 어땠어요? 어? 뭐 볼만한데? 이거 나는 좀 착한 사람이잖아. 어. 착한 사람이 보기에는 좀 너무 무서워. 그 좀 중요 시점을 난 지금 안 본 거야. 안 봐서 무서워서 못 보고 있어. 아, 나는 뭐 처음부터 누나한테 그거 다 봤는데. 언제 하고 코믹하고 이렇게 섞었는데 일단 잘 섞었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아니 근데 그게 코믹을 섞지 않았으면 당연히 잔인한데 코믹까지 섞었기 때문에 잔인한 게 좀 이렇게 뭐랄까 희석이 되더라고요. 잔인하긴 잔인하지. 아니 잔인하긴 잔인한데 잔인하지. 네. 아, 근데 코믹이 들어가면 또 희석이 돼. 그래서 결론은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추천한다? 아 추천이지. 추천. 진짜? 아, 왜냐면 어떤 거는 보고 난 다음에 좀 허무하고 아, 좀 잘 못 만들었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100점 만점에 한 80점? 네? 어, 그 정도 같아요. 허무하지 않아? 나 오늘 집에 들어가서 범죄도시 좀 다시 보자. 범죄도시 이거 2잖아. 범죄도시 1이 있거든? 그래? 어, 1이 아니라 그냥 범죄도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봐야겠어. 나는 거의 못 봐가지고 나는 조금 착한 사람. 원래 다른 데에서 보면은 이게 3만원이야. 진짜? 어. 그리고 롯데 여기에서 보면은 28,000원인데 이것저것 내가 좀 스펙가지고 둘이서 1,500원에. 아니 다행이다. 그거 막 28,000원 뭐 3만원 이러면 나 진짜 화나. 나 화날 뻔했어. 근데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안경이 이상하다. 안경이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안경이 바뀌었다. 안경이. 이거 저기 이게 뭐야 이거. 브로커. 브로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범죄야? 어? 어, 몰라, 아니야. 요즘 브로커도 뜨던데. 어. 아니, 나 잘 보려고 안경을 바꿔갖고 봤거든? 어, 안경이 바뀌었나? 어. 근데, 오빠, 오빠, 자, 가자. 밥 먹으러. 뭐, 지하야? 아니야, 3층이야. 아. 우리 너무, 저기 나오는 거 붙죠? 그러네, 왜? 멋있잖아요. 어, 완전 웃긴다. 앞으로 좀 나. 좀 더 크게? 아니 무슨 시골 촌? 야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 구경 왔네? 아니 연애 좀 이렇게? 손 들어 좀 격식 있게 웃어야 되는데 재밌네? 자 그럼 뭐 맛있는 걸 사줘야 될 텐데 뭐 사줄까? 뭐 사줘? 어디 뭐 그거 같아 어디 뭐 있는 촌스러움, 없는 촌스러움은 다. 가자. 어디가? 여기가 베이시장
대인시장 들어가. 대인시장은 좀 그런데 좀 뭐 고급 좀 사줘야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아 대인시장 가갖고 국수 먹을래? 국수 비빔국수. 아 야, 그래갖고 대인시장 얘기 안 꺼내려고 했었는데. 비빔국수 먹자. 대인시장에 가서. 네. 대인시장 유명해. 서울에서도 대인시장 유명해. 아 이거 좀 빼야지. 대인시장에 사람들 많아. 대인시장이 어디쯤 되었지 지금? 거꾸로. 아까 어디였지? 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아 이 뒤로 가야지 뒤. 아 여기서 좌회전해서 직진하면 될 것 같아. 맞아. 대인시장에 오면 그 집에 가서 부침개 먹어야 돼. 아 그거 말고 좀 고상하게 뭐. 어? 원래 네. 사람이 고상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뷰가 좋은데. 가가지고 그럼 우리한테 뭐 안 어울려. 칼질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우리한테 안 어울려. 범죄 영화 그냥 칼로 그냥 나쁜 데만 쓰는 것만 다 보고. 참. 어 여기도 청원 동일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임대. 아 참. 또 오늘 그거네. 뭐? 우리 영화는 1,500원? 1,500원. 1,500원의 행복?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아 죄다 썼지. 진짜? 잘했는데. 근데 그거 아니면 정말 화날 뻔했어. 난 재미없어.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사람 좀 영화를 봤으면 고상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 고상하지 않은 걸 봤는데. 누구는 음악회를 갔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스페인 음악회를 갔다고. 근데 너무 감성적이고 좋았다고. 이리 와봐.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영화 찍는 거. 어떻게? 여기야? 아니 오늘 날씨 딱 적당하다. 오늘 아침에 비와서 조금 선선한데다가 진짜 덥던 데겠어 전에. 공기도 좋고. 좋은데? 비빔국수 먹어야지. 아니 그쪽이에요? 어? 이쪽이야 이쪽. 이쪽 가는 거 아니야? 아 이쪽이어서 저기 저쪽으로 가면 된다니까. 아 진짜? 아까 눌렀어? 나만 밀어봐.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저기 차 타는 데 있지? 응. 저기서 우회전하면 돼. 아, 그리고 저기 길 건너서 우회전하면 바로 그 대인시장이. 한 500m 가야지. 그래? 여기가 아파트가 좀 고급져 보이는데. 그래? 새로 지었나보다? 아, 광주에 온 지 10년인데. 처음 가보는 데도 많고. 아, 그래. 나 여기 처음 가봤어. 근데 너무 정답다, 여기. 8년을 뭐. 학교에 8년을 징역살이를 하고. 그거 참 섭하다. 제공자는. 그러니까 징역살이를 하면 안 돼. 뭐라 그래야 되지? 응? 전원생활? 어? 전원생활? 전원생활? 전원, 그렇지, 거기가 전원이었지? 밭도 하고. 어머 진짜 나 이런 거 좋아해. 골목골목 걸어다니면서 느껴보는 거. 동네 문화 좋다. 여기에도 메가커피가 있네? 메가커피가 요즘 대세야. 아 그래? 양 많고 싸고. 길 건너서 가야 되지 않아? 길 건너서 가. 여기서 길 건너. 여기서? 아 어디가? 일단 볼까? 건너는 거 앞에 보이게 하라고? 아니 그때까지만 켜놔. 왜냐면 뒷 배경이 예쁘잖아. 오랜만에 아기 기다려.